Why you okay? 건방지해. Why you okay? Why you okay? 어 됐는데? 회사 오케이 나오세요. 네 형 거기. 어 여전히 난날 모디. 아 맞다 거기. 여전히 난날 모디. 고난 나를 모르게. 네, 그럴까? 무슨 말이니? 여시고 네. 무슨 말인지. 어. 어디서 또 맞지? 올라주는 거야? 어 아주 좋았어. 잘한 거 같아. 어 GD야? 잘한 거 같아. 어 좋았어. 생각보다 잘 나왔어. 요. 나 아니야. 아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바지가 찢어진 거구나 우리가. 아이고. 핸드지. 오.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문은 닫고 가야죠 아저씨. 아. 이게 되나? 아 정말. 너희 카톡 사진이 오랜만에 바뀌었네. 못 보던 셔츠 입고 웃는 얼굴. 아! 와, 물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야, 들어갈 때 네가 물 챙겨 가야지. 어, 추운 것 같아, 지금. 소파에 누워 졸린 눈을 비비며. 아, 오랜만에 바뀌었네. 오랜만에 바뀌었네. 꼈네 먹었지 꼈네. 오랜만에 바뀌었네. 거의 음역대가 어. 송찬이 티얼스인데? 3옥타브 솔 아니야? 어. 엄청 잘 올라가네. 아 그럼요. 목을 1일 동안 아껴놨잖아. 옛날에 이렇게 안 올라갔는데? 옛날에 이렇게 올라갔었나? 근데 그때는 어. 저희 같이 해야 되니까 영생 역을 많이 못 챙겨주셨어. 와 음역대 엄청 높은 거 아니고. 이거는 라이브는 안 될 것 같아요. 혼자 쓰고 찍으면 너무 좀 그렇죠.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녹음한 거를 뽀아의 사진. 갑자기 짜잔 하고 나타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니까 조금씩 이제 팬들에게 소식을 알리는. 욥.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여러분 유튜브 채널 이름 공모받습니다. 당첨되신 아니. 분에게 사은품 보내드려요. 영생이 형님. 예. 이름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새롭게 공모해주시면 바꿔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당첨되시면 영생이 형이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예. 여러분, 영생이 유튜브에? 여기 여기 지금 하고 있. 아, 이게 영생 유튜브야? 규중이는 유튜브 안 해? 저요? 보기만 해요, 아직은. 아, 좀 늦게 오시나? 그럼 뭐, 어머나, 이런 게 있었네? 여. 오랜만에 일어났다, 예. 또, 아, 오랜만에 일어났다. 오랜만에 너무 아침에 나왔다. 기분은 음악 특급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추석 특집. 오랜만에 음악방송. 아, 너무 어색하고 긴장되네. 이런 느낌이지, 이런 느낌. 예. 얼마 만이지? 2년 만인가? 안녕하세요. 채널 이름이 뭐였죠? 아직 없죠. 아직 없죠. 컨셉을 알아야 돼. 컨셉? 어? 허영진이 허무한 채널. 사진이 없죠. 허무한 채널. 허무한 채널. 저 사람이 안 보였어요. 야, 이 머리 보십시오. 이게 하얀 머리. 요즘에 유행한다고 하던데, 이 머리가요? 야, 여기 왕자 있네요. 여러분, 뭐지?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귀는 안 아픈데, 바깥 소리 아예 안 들려. 아 이쁘다. 자랑한 봉이구나. 이요. 와 이래? 이분이 너무 오랜만이죠. 요. 안녕하세요. 예 예. 아. 안녕하세요. 더블S 오공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내려왔을 때 아니 못 참았겠다 그러잖아. 빵 터졌어 스태프들이. 아니 쟤 몇 살이니 이러는데? 못 참겠다 그냥 못하겠다. 못하겠다. 요. 네. 에코가 그대로 못하네요. 더블S 오공훈 내 머리가 나빠서. 요. 아 우리 서포터 전화 왔는데 하지 말라 그랬어. 어, 어떻게 오늘 할 수 없어. 오늘 그거 출연한지 밥 먹는 타임이야? 손 가리지. 요. 이렇게 선 굵은 친구들 막 쳤어야 되는데 맨날 노래가지고 아.
예. 주임 소문이 우리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어찌 좀 안정은 되었는가? 허영 아니면 백색들이요? 거창 너는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주상공 불러와라. 예이 아버지 와야지. 그런데 말입니다. 왜 사람들은 해전철새 문단세까지만 알고 그 다음은 모르는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직접적으로 알아보기를 했습니다. 요즘 아이가 아이들이 안 웃으면 안 되는 거야. 저 오빠가 뭐 하나 지금. 오빠가 뭐 하나 지금. 저 오빠. 저 오빠. 요. 수고하세요. 오늘 간만에 엄마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그 음악 방송을 했는데 와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예전에 같이 무대를 함께 했던 가수 동료 친구들과 함께 무대를 하니까 되게 옛날로 뭔가 돌아간 것 같고 몸은 힘들지만 비록 되게 좋은 추억 속으로 돌아간 그런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좀 더 좋은 무대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진지하니까 이상한데? 내가 아까 무대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무대에서 왜 이상한 말을 한 거야? 모르겠어요? 방송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숨어듣지 마세요. 공개해서 들으세요. 공개 생각이 안 나는 거야. 하나 뭐였지? 아 이거 대놓고 들으세요. 이랬어. 진짜 뭐라고? 옛날로 타임캡슐. 타임캡슐. 옛날에 묻은 게 있는 거야. 타임캡슐. 아 그래서 나이가. 누가 공개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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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